국내 자폐 스펙트럼 치료의 권위자이신 아이들의 마음 신호를 읽어내는 소아청소년 정신과 김북년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의 김북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함이 상당히 좀 독특하십니다. 네. 이게 복년만 돼도 조금 덜 독특한데 그렇죠. 북년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의 반응이 일단 약간 놀라시고요. 예, 네? 예. 이러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본명이세요? 이런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입력이 잘 되시면 잊어먹지 않죠. 그 다음엔 안 까먹으시고. 아, 맞아요. 네. 이게 그 교수님이 국내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 권위자 중 한 분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교수님께 진료를 받으려면 2026년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아, 예, 예. 좀 죄송한 마음이고요. 2026년까지? 네. 2026년인데. 어우, 아직도 네. 이게 너무 오래 남았는데. 이게 이제 최근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그 단어가 이제 익숙해지긴 네, 했습니다만 맞아요, 맞아요. 확실하게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이게 발달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인데요. 두 가지 있어야 할 것이 없고 한 가지 없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가지는 뭐냐? 건강하게 발달돼야 될 이런 사회적인 관계 형성 능력. 그 두 번째는 말을 표현하는 거나 말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들의 발달이 많이 떨어집니다.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경우는 상당히 강박적인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빙빙 돈다든지 펄쩍펄쩍 뛴다든지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줄을 쫙 맞춘다든지 반복 행동과 반복 관심에 대한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은 이제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최근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늘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실제로도 좀 그렇습니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한 3배에서 4배 정도 증가됐습니다. 워낙에는 한 200명 중에 1명 정도인데 지금 이제 100명 중에 2명 내지 3명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는 자폐 스펙트럼을 보는 눈이 좀 더 넓어졌어요. 아, 광범해지면서? 네, 스펙트럼이라는 데 개념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고기능, 능력이 좋은 아이들 중에도 자폐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환경적인 요소들인 것 같아요. 실제로 환경물질 중에 우리가 많이 쓰는 플라스틱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 중에 일부는 신경 발달의 여러 영향 중에 사회성 영향을 특히 좋지 않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 또 꾸준히 노출된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위험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게 좀 그 구체적인 그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한 치료가 이미 개발이 잘 돼 있고 이걸 아이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배치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본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뭡니까? 30개월 정도 아이인데 그 어머니께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시면서 말을 못한다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아이는 음악이 나오면 그렇게 율동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 동요와 엄마와의 놀이를 같이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 어머니가 좀 참여하면서 아이가 엄마가 자기랑 함께 노는 그 경험들이 쌓여가니까 상호작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엄마 눈도 많이 쳐다보고 엄마한테 안기고 싶어하고 엄마가 업어주고 안아주는 걸 좋아하고요. 그 단계를 올라선 다음에 엄마가 놀이활동을 할 때 말을 해주고 어떤 언어적인 표현을 해주니까 그게 그 아이한테 금방 전달되고 그게 모방이 되고 언어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의 고유한 발달 그 특성과 시간표를 존중해 주시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ADHD라고 부르죠? 이런 ADHD 환자가 늘었습니다. 이 약간 이제 ADHD. 예. 요게 또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거는 이제 자폐랑은 많이 다른데요. 네네. ADHD는 주의 조절, 그리고 행동 조절, 그리고 감정 조절. 이게 조절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인지나 사회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 조절 능력이 발달되는 과정이 뇌 발달의 그 트랙에 따르면 60개월부터 72개월 사이, 그리고 84개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연령을 만 7세로 하잖아요. 네. 그게 너무너무나 과거부터 경험적으로 쌓여진 겁니다. 네. 아, 이 정도 되는 나이 때 아이들이 조절 능력이 가미된 소통이 가능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학교를 오픈한 거거든요. 그 시기가 될 때까지도 근데 행동 조절이나 정서 조절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는 주의력 조절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한번 걱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를 ADHD가 아닐까요 하고 오시는 분들도 또 많으시거든요. 요즘 또 이제 네.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하시니까요. 많이 또 소개가 되고 하다 보니까 네. 내 아이가 혹시 예 오히려 건강한 아이들이거든요. 아. 그런 자기 욕구 표현을 마음껏 하고 굉장히 기질적으로도 활발한 기질을 갖고 있고 그런 아이들이 ADHD라고 의심받아서 어린이집에서 약간 소외당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걔가 또 화가 나니까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그렇죠. 아이들한테 화를 내는 그러니까 또 더 ADHD스럽다라고 얘기 듣는 이런 악순환을 저는 빨리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극단적으로 일찍 발병한 애들이 있긴 있어요. 그건 전체 ADHD의 1%도 안 됩니다. ADHD는 완치의 개념이 있는 겁니까? ADHD는 제가 볼 때는 완치의 개념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아. 저희가 유병률 연구를 하면 초등학교 때는 대개 5%에 10%, 100명 중에 5명 대 10명 정도가 ADHD 진단에 맞는. 근데 성인기 20대 초기에 이제 추적 관찰을 해보면 50% 정도는 더 이상 ADHD 진단을 내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좋아지세요. 그럼 나머지 50%는? 이라는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근데 성인 ADHD도 있다고 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맞는지 아닌지 좀 의심해볼 만한 좀 증상들이 좀 있습니까? 네, 크게 봤을 때는 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반복적인 그런 특성이 있는 분들, 데드라인을 못 지키는 경우, 항상 늦는 경우, 뭔가 그것 때문에 상대방한테 또 본인한테 피해를 가는 시간 관리 문제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우, 두 번째는 분노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숙욱하는 거. 그 욱하는 문제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자꾸 생기고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힘들어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세 가지가 같이 이제 동반해서 나타난다면 ADHD 성향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면 그건 이제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전문가와의 평가를 통해서 발달을 봐야 돼요. 최소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그런 조절 능력 발달이 꾸준히 문제가 있었다는 게 확인되면 그때는 진짜 어덜트 ADHD 가능성이 있으시겠네요라고 이제 우리가 도움을 드리게 되죠.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가면 되잖아요, 병원에. 맞습니다. 그렇고요. 또 제가 볼 때 성인 ADHD 분들을 만나서 도움 드리다 보면 오히려 이분들이 본인이 ADHD라는 진단을 받으면서 굉장히 아하 피노메논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그랬구나는 걸 아시고 아하라고 하는 기쁨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은 과거 동안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엄청난 비난을 받고 사셨거든요. 내가 대체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인간성의 문제라든지 게으른 녀석. 근데 그 문제가 이게 이런 거였어? 하고 이게 교정 가능, 치료 가능하다고 느끼시면은 본인에 대한 어떤 자아의 프레임이 많이 바뀌세요. 그게 첫 단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치료에 있어서. 이게 꼭 어덜트 ADHD 분들이 모두 다 약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훈련이나 교육적인 걸 통해서 해결될 수도 있고 또는 셀프로 극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함으로써 그 변화를 통해서 본인이 새로운 자아상을 갖도록 도와드리는 게 그 다음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아 이게 또 이런 그 예를 들어 얘기하시니까 또 이해가 됩니다. 본인도 스스로 나아지고 싶고 고치고 싶은데 내가 왜 그런지를 잘 몰랐는데 그렇죠. 10대가 되면 이제 보통 그 사춘기라는 거가 네. 오지 않습니까? 이제 가만히 두면 버릇없는 아이가 될까 걱정이고 그렇다고 이제 너무 제어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또 엇나갈까 봐 걱정이고 네. 이거 좀 어떻게 부모님들이 아이를 대하는 게 좋을까요? 그 청소년기 아이들과의 만남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일 힘들었던 강의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였어요. 아무도 저를 쳐다봐주지 않더라고요. 일단 듣는 자세가 뭐 서울대병원에서 왔대니까 뭐 얼굴이나 보자. 그런데 이름이 뭐라고? 김북년? 야 이름이 김북? 내 이름 갖고 얘기하고 있어 자기들끼리. 강의는 시작을 못 하겠네. 그래서 내가 학생 여러분 강의를 할 거니까 조금만 조용해 주세요 했더니 야 김북년이 뭐라고 한다 말이야. 중학교 2, 3학년 아이들이 그때 이제 한 8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정말 너무 많이 땀이 나가지고요. 막 힘들었는데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옆에 그 생활지도 선생님이 그러면서 마이크를 딱 붙잡으시더니 야 이 자식들아 여기 어렵게 모신 선생님이 지금 강의할 애들이 그때부터 조용해. 아무 말도 안 해요. 진짜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고 제 강의 시작하고 30분 있다 다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힘들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이게 항상 그 패턴이에요. 저는 그 학생 시절을 떠올려봤어요. 저도요. 서울대학교에서 김북년 선생님이 왔다? 네. 김북년? 뭐야 이러면서
일단 이거 갖고 좀 야 중독이야?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네 맞습니다. 너무 너무 많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몰입한 거죠. 네네. 거기 학생이 됐을 때는 이제 나 같으면은 그런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시간이 다 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청소년기 때 왜 그런 겁니까? 두 가지 병화 때문에 그래요. 첫째, 전두엽이 가지치기라는 현상이 생겨요. 전두엽이라는 게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조절하는 능력을 담당하는 부위예요. 근데 그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자애들은 초6부터 중2 정도까지고요. 남자애들은 중1 때부터 고등학교 한 2학년까지 그래요. 고1, 고2까지. 그래서 그 시기 때가 가장 극심한 조절 능력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가 편도액이라고 하는 우리 뇌의 가장 아랫부위가 있는데요. 남성 호르몬이 그걸 엄청나게 자극해요. 그 편도액이 자극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냥 떠오르는 분노와 불안과 공포, 이게 뒤섞인 감정들이 계속 자극받아요. 그래서 위에서 조절하는 거는 기능이 떨어져 있고 밑으로 올라오는 예민성은 확 증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제를 가한다는 것이 잘못된 통제를 가하면 조절 기능이 더 무너질 수도 있어요. 아유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동시에 이거 뭐 거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 뭐예요? 또래 간의 상호작용이에요. 아 상호작용. 청소년기 때부터는 가족을 벗어나려고 그거 크고, 커요. 또래 친구들의 중심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또래 친구들에서 들어오는 자극들이 그걸 더 reinforce 강화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80명을 모아놓으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1대1로 걔를 만났으면 그렇지 않죠. 제가 그 아이랑 걔한테 맞춰주고 뭐에 관심 있는지를 알므로써 2시간 동안 충분히 대화를 했을 거예요. 근데 80명 아이들 앞에서는 제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그 친구들과 같이 노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조세호 씨처럼 훌륭한 연예인의 기질이 있었으면 자 음악 틀어주세요 했을지도 몰라요. 자 나와. 야 놀자. 그치. 야 왜 나만 나와 있어? 야 춤이나 추지 한번. 왜 내만 무대 왜 나만 무대 있냐 이거. 야 다 나와. 그래서 무대에서 같이 놀 수 있는 거예요. 한 20분 정도는. 아 북녘 교수님 재밌으신데. 아니 그냥 야 다 나와. 그러니까 그게 낫다는 거죠 진짜로. 근데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유튜브 나오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동영상 찍어서 쪼! 쪼! 그 아마 유튜브 제목은 또라이였을 겁니다. 교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학교에서는 아, 저 교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이 품위 유지 상태. 아마 이제 아니 근데 어쨌든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에 진짜 제가 청소년기를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친구들이 가장 나의 그 어떤 중심. 가족들하고 어느 순간 뭐 밥 먹으러 가자 뭐 어디 가자도 좀 싫어. 그냥 난 집에 있을게. 맞아. 이상해. 난 그냥 집에 맞아, 있을게. 맞아. 그렇게 아이들이 이중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해해 주실 거는 연민이에요. 아, 네가 힘들구나. 네가 감정의 파도 속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힘들어하고 가족들한테 네가 이렇게 불손하게 대하는 거, 태도. 그런 맥락에서 생긴 거구나 하는 걸 딱 이해하시게 되면 연민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맞아요. 더 이상 태도 갖고 욕 혼내지 않아요. 애들이 되게 자세가 이렇거든요. 보통 그렇죠. 네. 여기 올려놓은 거 되겠습니까? 아, 예,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올려놔 이렇게. 올려놓고 그래서 이렇게 이빨을 쓰셔야 돼. 이빨을. 엄마 왜? 이거야. 이 기본 자세가. 이런 자세와 태도를 못 견디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문을 꽝 닫고 들어간다. 그런 일도 많죠. 예. 그럼 조금 이제 시간을 주셔야 돼요. 거기서 바로 문을 확 열어서 이게 어디다 대고 하는 태도야? 아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나오시는데요? 약간 나왔죠? 옛날에 약간 했던 우리 중학교 아들한테 근데 대부분 다 관계가 더 틀어지고 맞아요. 대화는 단절되고 야, 그 아이는 더 고립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땐 오히려 부모가 부모 자신에게 여유를 주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그 좋은 부모가 된다라는 것 아, 참 게 굉장히 많이들 생각을 하지만 이게 참 어떤 게 좋은 부모인지 네, 맞아요. 제가 그걸 한 문장으로 확 다가왔던 문장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저한테요. 네. 경구처럼 외우고 다니는 거거든요. 뭡니까? 당신 자녀를 나와 아내에게 온 귀한 손님처럼 여겨라.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떨까요, 우리가? 반갑죠. 반갑고 극진히 대접하고 네. 싶죠. 근데 뭘 중심으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는 거 막 강요하지 않잖아요. 귀한 손님인데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두 번째, 손님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마음껏 이 사람을 막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개별자로 존중을 해줘야 돼요. 세 번째, 이게 난 여기서 더 그런데 떠날 사람이에요. 내가 그 아이들을 계속 붙잡아 두는 게 아니에요. 언제 떠나느냐는 아이들마다 다르겠죠. 어떤 아이는 대학생이 돼서 떠난 경우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군대 갔다 와서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결혼하면서 떠날 경우도 있고요. 근데 진짜 떠나보내야 돼요, 그때요.
그래서 올 때 정말 귀하게 왔으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니까 그 아이한테 정말 우리가 애정을 쏟고 좋아하는 거 잘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대로 존중해주고 그 사람이 가고 싶어 할 때 언제든지 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고 싶어 할 때. 이 문장이 아무런 설명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경구처럼 떡 적혀있는데 한 번 쓱 보고 나서 느낌이 확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떠올리면서 사는 말 중에 하나여서 오늘. 이렇게만 하면은 뭐 진짜 좋은 부모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죠.